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소송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에 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언제 적절하게 후유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후유장애보험금에 억 단위 이상의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 피보험자 쪽에서 주치의의 적정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출한다 그래도 보험사가 본인들의 의료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동시감정 주장하면서 새롭게 감정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뇌질환이나 뇌손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장애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2018년 4월 이후에 뇌질환이나 뇌손상 환자에 관해서는 12개월 동안 꾸준히 진료를 받은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호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좀더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자. 아직 환자가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환자가 완전히 치유돼야 되는데 아직 호정 가능성이 남았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보험 약관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약관에서는 분명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료를 받은 후에 장애를 평가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장애를 평가하면 80% 이상, 즉 고도후유장애 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높은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80%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보험사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약관 규정에 위배해가지고 부지급 결정을 내린 거니까 위법하다고 볼수 있죠. 자, 보험사가 호정 가능성 언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미뤘을 때 부득이하게 소송으로밖에 갈수 없습니다. 이 소재기에 가장 적정한 시점 역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절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난 후에 또 한참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서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소재기 시점 이후에 이미 한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한 소재기 시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